네, 오늘 오피셜 이슈톡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약세장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 실적 또한 2분기 뭐 실적 발표 지금 앞두고 있고 나오고 있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 현대기아차, K자동차 산업은 그래도 긍정 전망 이상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잘했습니다. 네. 그동안 한국 기업들 실적이 후퇴할 것이다 라고 보여줬던 게 지난 삼성전자, LG전자 라는 네. 쪽을 봤을 때 그래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또 최근 실적을 보게 되면 자신감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쪽이 이 자동차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동안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서 점유율 계속 올라왔고 전기차 잘 팔았고 이에 따른 결과가 이번에 나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데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네. 지금 현재 현대차는 2조 1,800억 정도가 공식적인데 그래서 한 15% 정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기아도 한 1조 7,400억 그래서 약간 작년 동기 대비 한 17% 상승 정도가 지금 공식적인 컨센서스인데 최근에 증권사들이 다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 한 2조 4천억대까지 네. 올라오는 분위기고요. 기아차가 놀랍습니다. 2조 1000억대까지. 거의 현대차랑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전망치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게 되면 또 최근에 6월달 같은 경우도 생산대수가 월간 최대 쪽으로 나타나는 측면 쪽에서 반도체 공급과 관련된 쇼티지가 좀 해소될 기미 조금 더 보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7월달은 특근합니다. 네. 보너스가 나오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 모든 사업장에서 목표 대비해서 한 100%까지는 계속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뭐 생산량을 끌어오겠다는 쪽인데 여기서 중국과 네. 내수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좀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이쪽 빼고는 네. 계속 이어갈 걸 보여지면서 최근에 이어갔던 또 화물 연대 파업에 대한 부담감도 이제 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판매 중심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적의 어떤 그 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아무래도 시장이 미중 쪽, 유럽 쪽 이런 이쪽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이 높아지는 분위기 또 전기차 쪽 이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또 그동안 어떤 악재로 되었던 부품 공급난 같은 경우도 좀 완화 양상 보인다면서요. 배경도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일단 그 부품난 같은 경우는 한때 이제 가장 먼저 발목을 잡았던 게 이제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전반적인 특히 이제 중국이나 네, 아니면 또 동남아 쪽에 네, 예, 네. 공장들의 셧다운 특히 이쪽이 약간 인건비를 중심으로 들어갔던 공장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큰 특별한 기술이 있는 쪽은 아니지만 네. 그런 쪽에서 계속 쇼티지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부진했었는데 하지만 또 최근엔 다시 중국 재봉쇄가 이어지면서 이런 또 공급난에 대한 또 공급망을 제대로 못 갖춘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그에 따른 타격도 고스란히 받았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씩 풀린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번에 현대기아차에서 한 뭐 차량 인도까지는 6개월 걸린다라는 네. 쪽이 네. 한 달 정도는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기대감은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류 비용도 그렇고 또 원자재 가격도 상승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점들은 판매 단가의 좀 상승으로 좀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그 극심했을 때 대비해서는 조금씩 또 해운 운임이라든가 네. 또 대표적인 원자재 같은 경우도 지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대표적으로 구리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네. 고점에서 좀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숨통은 트인다. 하지만 여전히 수준은 높은 수준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화되는 측면과 비용들이 좀 더 낮아지는 측면들 이것도 같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실 지금 고환율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네. 또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또 호시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 환율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출 기업들의 지난 삼성전자나 LG전자 쪽에서도 덕을 본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차 쪽에서도 환율 효과로 지난 1분기, 그러니까 지난 2분기죠. 작년 동기 대비 보게 되면 작년 2분기가 1,120원대 이런 때도 있었네요. 네. 지금은 평균이 한 1,260원대다 보니까 벌써 여기서만 한 140원 정도의 효과하면 같은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한 14% 정도 네. 좀 좋아지는 네. 효과가 나오겠죠. 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니까 한 가지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것이 일단 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특히 K자동차 산업 현대차 기회가 그동안 어떤 판매했던 것들이 좀 중저가 차량이 아니라 이제는 좀 비싼 가격들, 프리미엄 네. 차량들 이런 쪽으로 좀 포커싱한 것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앞으로 그런 점들이 또 주가 상승 여력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떻습니까? 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 제품 믹스 개선.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돈 되는 차를 더 많이 팔았다라는 네.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노시스에 대한 브랜드가 초기에 나올 때는 아니 뭐 같은 회사에서 브랜드를 두 개를 써라는 정도로 약간 좀 혼선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성공적이죠. 그래서 이 제네시스의 브랜드라든가 또 중대형 SUV 같은 경우는 비쌉니다. 네. 같은 뭐 투싼급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받을 그렇죠. 수 있는 네. 라인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1분기 쪽에서 나왔던 SUV 차급 비중이 한 52%대 네. 절반이 넘어가네요. 네, 네. 이런 흐름이라든가 또 어떤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5%가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게 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역들을 창조해내면서 거기서 나오는 대형 그러니까 즉 수익성이 좋아지는 효과들을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악재라고 했을 있었던 부분들이 파업 부분이었는데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강성 노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런 위원회 뭐 기본급 인상 뭐 합의가 된 모양이에요? 네, 어제 보니까 저녁 때 늦게 또 타결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뭐 16만 원 정도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도 한 10만 원이 안 되는 쪽에서 이제 인상이 좀 합의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한 4년 동안 파업 없이 네. 무분규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래도 지금같이 어려운 시절에 어떤 노조와 발을 보조를 맞춰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의 그냥 상수와 같은 리스크였었죠. 근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제거됐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한숨 돌릴 수는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결론은 이런 부분들이 다 결국에는 비용이죠. 네, 인건비와 네. 관련된 비용들은 조금씩 더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성을 계속 강화시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계속 우상향하는 실적으로 갈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을 해야 이 정도의 또 충분한 또 노사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갈 수 있겠다 네. 이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글로벌 자동차 기업도 공장 중국에 많이 있었다가 이제 좀 이렇게 자국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리쇼어링. 네. 네. 어려운 용어들 뭐 우리 전문가니까 써주시길 바라고 네. 저는 쉽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지금 현대차 기아마저도 어떻게 국내 공장 좀 신설한 이야기 아까 지금 자막에 나왔던데 그 얘기는 뭔가요? 좀 지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게 이번에 또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서 나왔던 네, 네. 그러니까 즉 국내에서도 최초로 전기차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서 아마 빠르면 1, 2년 안에 바로 이제 양산 준비를 다 할 것이다 라는 쪽에서 참 오랜만이죠. 네. 국내에 투자를 하고 국내에서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나올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기대감은 높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한 만큼 국내에서도 전기차가 잘 팔릴 수 있는 네, 네. 네. 이쪽에 대한 내수의 근거가 제대로 잡혀있겠느냐라는 쪽인데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를 바라본 이제 내구재 네, 입장 쪽으로 네.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거기다 금리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네. 수준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차를 바꾸고 싶은데 네. 그냥 내연기관차 1, 2년 더 타야겠다. 그렇죠. 돈이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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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수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눈치를 봐야겠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비가 지금 뭐 쓸 상황이 지금 아닌 지금 경기 분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가격대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그렇죠. 그러면 2분기는 지금 이런 뭐 역대급 실적 얘기 나오고 있지만 2분기 지나 3분기, 4분기 이렇게 하반기를 봤을 때 주가 상황이 좋다고만 볼 수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상반기는 좋았다. 그럼 하반기는 이런 이제 또 네. 의문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물론 잘했지만은 다른 메이커들이 미국에서 점유율 막 뚝뚝 떨어지면서 20, 30%씩 판매를 못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거기서 한 자릿수 정도의 그러니까 즉 미국의 선제적인 대응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출하량이 다들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는 과정 쪽에서
그래도 현대기아차를 사람들이 계속 사겠느냐라는 네. 부분들은 확인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남들이 안 될 때 잘했는데 이제 다 풀려서 다 같이 경쟁을 할 때도 역시나 좋게 나가겠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소비 심리 네.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또 숙제일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차의 라인업을 갖춘 만큼 네. 이쪽에서 계속 추가적인 또 다양한 모델들과 얘를 또 판매로 연결시켜서 지금 미국 기준으로는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기아차가 2위입니다. 네. 전기차 판매 기준. 물론 차이는 뭐 한 10분의 1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좀 박차를 가하게 되면 이제 또 어느 정도 안정을 잡고 친환경차 메이커로 들어서는지 네, 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 각각 뭐 3%대, 1% 지금 상승력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도 뭐 지금 5%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표주도 그렇지만 부품주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차가 실적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따지고 있다 보니까 부품주는 그 사이에 더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 맞추기 과정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서 오늘도 보면은 부품주들과 함께 중소형 부품사 쪽에서 네. 상대적으로 어떤 위상은 커졌는데 그에 걸맞지 않는 주가를 보여준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도 아마 현대기아차의 또 미국 진출이나 또 새로운 공장을 국내에서도 짓는다는 효과와 함께 좀 더 기지개를 필 수 있겠다라는 쪽도 같이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